다시 가을로 돌아간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 좋겠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10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 환자가 많은 중앙보훈병원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추가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3개 병동에서 모두 58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확진자가 너무 많다고 막 소문을 막 내다 보니까 돈을 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나흘 만에 48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43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취약층인 고령층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이 늘어난 485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망자 증가로 이어져 지난 1월 초 이후 10달여 만에 가장 많은 32명이 숨졌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2%로 방역당국이 비상계획 시행의 기준으로 삼은 7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325명으로 계속된 네 자릿수 감염에 돌파 감염도 증가하자 휴일에도 임시선별검사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2주에 한 번씩 쉬는 날마다 와서 검사받고 있어요. 백신 접종 완료자 수는 오늘 4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10대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가 두 번째로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월 20일 백신을 접종한 10대 남성으로 접종 72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망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